여기는 제가 여기도 한 세 달 전에 올렸던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요. 신림역에서는 남자분이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내가 좀 걸음이 느린 편이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대신에 언덕은 없습니다. 여기가 두세 달 전에 한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여름쯤에 500에 42만원에 관리비 5만원 따로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커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단기로 누가 살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옵션은 이렇게 가스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세탁기 이렇게 옵션은 풀옵션이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일러실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뭔가 짐을 더 이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짐을 더 이렇게 정리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또 가스레인지가 또 마음에 든다 하신 분들도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542에 관리비 5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47만원이죠. 근데 제가 아까 통화를 막 해가지고 관리비 포함해서 40까지 해놨습니다. 오늘도 한 건 했네요. 물론 반지하지만 지상층을 이렇게 사실 깎기는 어려울 거예요. 반지하라서 여기서 이렇게가 3m50이에요. 3m50. 여기서 저 끝까지는 4m20입니다. 물론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5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튀어나온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3m입니다. 3m라고 쳐도 이렇게가 이제 4m가 넘기 때문에 방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관리비 포함해서 500에 40이다. 이제 공과금은 따로, 전기, 가스, 수도는 따로 반지하지만 아주 강력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보다 한 1.5배는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깎인 곳은 이 방이 나가면 똑같은 요런 사이즈를 이렇게 가격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거면 제가 뭐하러 A급이다 뭐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다 뭐 이렇게 타이밍이 맞고 때가 맞으면은 뭐 그런 사람 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은 크게 있고 해서 저는 내가 반지하도 괜찮다. 나는 방 좋으면 가성비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관리비 포함 40입니다. 아마 지방에서 영상을 보시거나 이쪽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반지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신림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신림역 주변에서 자취를 한다 내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요 영상에 방이 어떤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보다 더 나는 똑같은 가격인데 이거보다 더 좋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그래도 깔끔하고요. 가격 대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가격을 깎아냈기 때문에 방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이사는 빠를수록 좋아합니다. 너무 이사 늦으면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